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부동산 한금화를 나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경기는 어렵지만 꼭 반드시 우리 팁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한금화를 가져가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216-0000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들 이렇게 정말 지체 높고 또 인물도 반반하시고 또 웃으심도 갑자기 오늘 왜 이러세요? 네네네. 많으신 이건 불편하네요. 네. 각자 소개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네. 할까요? 네. 네. 창조도시경제 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부터 하십시오. 그럼 제가 제일 잘난 건가요, 오늘? 아, 네. 안녕하세요. 토지 전문가 시골이장 전종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세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를 맡고 있는 네, 절세왕 안소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무사님께서 정말 대단한 팁을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팁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때요? 천지 차이겠죠? 이제 그게 그 일반인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알려져 있는데 네. 지난주에 했던 것이. 일반인이 우리는 아닌가 봅니다. 예.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세법의 허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절세 비법으로 썼던 건데 네. 이제 결국은 과세당국 그 입법자들이 그 행정관에서 알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막는 이제 방법으로 지금 네. 아마 개정안이 국회 정기국회에 올라갈 것 같고요. 금년도 안에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현행법에 따라서 네네. 절세를 하는 거니까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부도덕하거나 탈세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부부간을 통한 그거는 이제 그 팁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그건 전문가를 통해서 네.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간의 증여가 이렇게 이제 분양권 전매 풀리는 지역에서도 이제 통용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네.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재혼하거나 조금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그거는 사실혼 관계는 허용이 네. 안 되기 때문에 네. 법률혼 관계만 성립됩니다. 아, 법률 관계. 네, 반드시 네. 법률혼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딱 올려놓고 따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 그거에 다 상관없죠. 아, 너무 그래요? 짧은 기간에 네. 결혼 혼인 신고를 한 다음에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산 관계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최소한 네. 한 5년 이상은 살아야지 뭐 서로에 대해서 알고 또 증여도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이 먼저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예, 그게 더 중요하니까 세금 회피 목적으로 결혼하고 이런 이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저기 정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네. 있으실 거죠? 우리가 네. 싸움은 말리고 네. 거래는 붙여라 했기 때문에 네. 재건축 전매 제한 기간이 도래돼서 이제 그 풀린 물량들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 거래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돼. 아. 양도세 중과로 다 막아놓으면은 네. 결국은 공급 부족. 그걸 더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금액이 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거래는 붙여라 그랬는데, 네. 사돈이,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래서 거래를 붙이지 않고 해방 놓는 사람도 많던데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네네. 지금 그 정부에서 세우는 대책들이 네. 사실은 이제 전부 다 수요 억제책이잖아요. 네네. 수요 억제책인데 정책자, 당국자들이 좀 아르실 것이 네. 수요만 억제된 것이 아니라 공급도 같이 억제돼버려요. 시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네. 거래 자체가 다 중단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거래 절벽이 와버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부 2018년 저 18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네. 거래량 줄어든 것이 아까 눈에 띄게 보이고 지난주에 보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도 한 1,100건 정도가 네. 80건으로 줄었다는 얘기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잖아요. 10%도 줄어버리는 네. 이런 거래량 거래가 나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분양권만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만 봐도 안 되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산업 활동을 하고 경제 그렇죠.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네.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분들에게 어떤 그런 고통까지 줘버리면은 부동산 잡다가 좀 빈대 잡다가 초과상관 날리는 꼴이 거죠. 돼버리니까 네. 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군요. 네. 도배하시는 분들 또 이삿짐 센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곳곳에 네. 많이 있겠습니다. 네. 건설과 관련된 네. 분야에 이제 종사하고 또 건설도 한국 경제의 어떤 한 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약 10% 정도를 차지하 SOC까지 합친다면 그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건설 경기 전체를 잡는다라는 건 조금 이제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건설 지수는 지금 증권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우리하고는 해당 상황 없는 건가요? 그 이제 아마 북한 특수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요. 아무래도 뭐 북한하고 교류가 네. 된다 그랬을 때는 네. 제일 먼저 도로공사라든지
그렇게 시멘트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물량들의 확대가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예상되는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사람들만 듣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남들 네. 뛰어들 때 빠지지 않겠습니까? 시세 차익을 본 다음에. 그렇죠. 선도적 투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아 증권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어렵고 주식시장은 좀 모르는 분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바로 경매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에 경매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랄까? 그다음 경매 시장에 아파트가 미치는 영향이랄까? 근데 보면 이제 경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아파트가 선두주자라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이재문 소장님 생각할 때 하반기 경매 시장 아파트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죠. 하루 앞으로 알 수 없는데 하반기 네. 6개월을 묶어서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일반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경매 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자 부담을 못 한다든지 이제 과다한 대출로 인해 갖고서 이제 신용 불량이 되면서 이제 시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경매의 어떤 툴을 본다 그러면은 한 그 저기 부실 채권이 된 다음에 이제 경매 시장까지 나오기까지 어떤 입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후에 정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최초 매각기일이 지정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하반기에 이제 경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제 이 경매 수치가 늘어난다라는 건 이제 2019년 상반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경매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조금 활성화한다라는 건 대부분의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신할 수 없고 네네. 또 이것을 황금성을 가지기에는 상당히 그 어떤 하이테크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하면 바로 현금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인들이 이제 이 아파트 시장에 이제 상당히 네. 붙으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저기 경쟁 입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훨씬 시세보다 넘어가는 있던 그런 경우가 최근에 조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경매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이제 공급 가중이 되면서 부실 채권이나 금리 인상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이제 나오는 물량이 수도권에 점차로 증가한다라면 내년 네. 2019년 1월 이후에 바라볼 수 있는 시장에서는 상당히 경매 물건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경매도 하나의 아주 완벽한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가 연구하고 발품을 팔게 되면 상당히 시세보다 상당히 10%에서 15%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해서 아니면 내가 또 주택을 마련하는 이런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네. 꼭 청약시장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경매시장이 노려볼 만할까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분명히 이렇게 되는 어떤 동기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제 경매 시장을 노려봐라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뭐가 될까요? 제가 이제 했을 때에는 수도권에 이제 누적되고 있는 공급 증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 일부분에서는 이제 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뛸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있지만 수도권을 네. 광역적으로 쳐다봤을 때에는 상당한 공급 물량 누적으로 인한 부실화가 좀 우려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과거에 지금은 이제 LTV DTI를 40% 50% 이렇게 묶어놨지만 과거에는 70%까지 대출이 됐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도한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견디지 못하는 가게는 어차피 이거를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처분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우리 자산 유동화 회사라고 해서 AMC라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 경매 물건 네네. 목록에 보면 이제 AM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용어로 이제 떠갖고 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수십 개의 물건을 떠갖고 와서 ABCD 네. 그레이드를 나눈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수익률을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MC 같은 어떤 유동화 회사들이 주채권자로 있는 경매 물건들은 철저한 좀 권리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매 은행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물건들은 이제
그런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아주 경쟁 치열한 경쟁률을 치러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현재 이제 경매 시장이 좀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양분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네. 얘기 때문에 NPL을 많이 노려보는데 그런 네. 것들은 좀 많이 세세하게 살펴볼 상당히 필요가 그 있겠네요. 예, NPL들은 위험한 시장이죠.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새는 그 NPL 시장이 활성화로 그래서 이제 개인 저당권을 통해 갖고서 이제 부풀린 사기성의 어떤 물건들도 상당히 나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네. 경매 물건을 처음부터 바라볼 때는 상당한 권리 분석이 토대로 돼야 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초보자들이라서 네. 경매 시장을 들어가고 싶어도 네. 권리 분석을 정확히 못하니까 네.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걸 좀 컨설팅 전문적으로 해주는 이렇게 좀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컨설팅을 이제 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컨설팅에 대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지식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지식 정보에 대한 이용료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전 컨설팅 업체들이 무조건 낙찰을 받아야만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지금 현재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무조건 낙찰을 경매 시장에서 가장 잘 받는 방법은 비싸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비싸게 네. 사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정당한 수수료를 주고 관심 있는 물건을 복수로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철저한 그 컨설팅 보고서를 일단 채택해서 받는 것이 네. 아마 제가 가장 안전하게 경매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이제 물건 가액에 따라서 틀리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 낙찰을 받았을 때 수수료는 이제 1% 내외로 이루어지지만 그런 건 이제 협의하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분석만 해주는 거지. 분석만 해주는 거죠. 그 분석을 네. 보고 이 사람의 신뢰가 가면 이제는 네. 그 내 낙찰까지 하는 그 계약을 체결을 해갖고서 간다 그러면 네. 이제 그 분석료는 나중에 이제 계약 여부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제외될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다시 잠깐 네. 경매 시장으로 가서 우리 경매 시장을 얘기하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투자 시장으로서의 경매 시장이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좀 경매 시장이 좀 불황, 부동산이 불황으로 가야 이제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투자 시장으로서의 그 기능 못지않게 시장 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제 저 같은 그 시장 좀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이제 투자 시장보다는 시장 전망. 네. 우리가 네.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갖거나 네. 또는 상승세, 하락세 전환이 되거나 이럴 때 역시 가장 먼저 첨단해서 움직여주는 게 경매 시장이에요. 그래서 선행지표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선행지표 또는 네. 선두지표. 네. 네.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하니까 네. 너무 짧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고 들어왔으면 좀 길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런 시장 하신 거 좀 길게 얘기하시지 좀 더 얘기해줄게요. 시장 보고 얘기해. 그 저 세무사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뭐를 좀 수수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필요금들을 빼줄 것이냐 안 뺄 것이냐 이게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컨설팅을 받는 사례들이 있구나 하는 걸 봤을 때 그럼 네. 컨설팅 하는 비용이 이제 법인 처리되면 어차피 그것도 양도세 할 때 건감되죠?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네.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투자 시장으로서의 어떤 경매 시장을 바라본다면 사실 네. 아파트는 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시장이 나빠지면 몰라도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 4대 권, 강남 4대 권역에서는 오히려 실거래가보다 높게 이렇게 낙찰받는 경우가 아까 저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낙찰을 못 받을 때는 어떤 기간을 의뢰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낙찰가보다 130%면 네. 160% 이렇게 높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네. 경매를 가장 잘 받는 방법은 네. 가장 비싸게 쓰는 겁니다. 네, 네. 남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쓰게 네, 되면 네.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면 이제 약간 네. 전문가적인 기법도 필요하고 또 우리 정 교수님도 이제 토지 전문가로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네. 바라보는 건 토지 공장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물건들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네. 일단 거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블루오션으로서 확실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지금 그 경매 시장은 사실은 6개월 전 거를 반영한다면 네. 가을 정도부터 이제 확실하게 뭔가가 가닥이 네.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럼 내년 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 네.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 네. 제가 아까 빠뜨린 게 뭐냐면 이제 가격 측면에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감정법인의 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 감정 가격은 아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경매 물건이 신청됐을 때 감정 가격이죠. 네네. 감정 가격인데 이 감정 가격이 실제로 반영되는 건 6개월에 있어서 최초 매각일이 발효됐을 때 그대로 그 가격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 가격이 네네. 시가와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실거래가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네. 부동산 시장의 기복이 있다라면 그러면 지금은 작년 거가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작년 거는 높아지 상당히 비싸야 있죠. 그럼 지금 네. 아파트는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이 없습니까? 아니죠. 낙찰률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땐 과연 저것이 투자 이익이 있을까? 특히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 네. 그게 더 경쟁률이 높게 되는 거죠. 시세의 80%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가 됐는데 대부분 이제 통상적으로 경매 네. 시장에서는 1회 한해서는 유찰시키는 게 이제 관행적이죠. 네.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바꾼다 그러면 최초 매각기일에 내가 110% 써서 받으면 무조건 낙찰이 거의 된다라고 뭐 장담하는 장담이지만 네. 그렇게 되지만 대부분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이래 유찰시킨 다음에 80% 2차 기일에서 이제 80% 때 110% 123%로 쓰는 거죠. 성 교수님. 저기 2018년 네. 저 아파트 낙찰가율하고 네. 2017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보죠. 네. 시사점이 뭔가 이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우리가 2018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및 경쟁률은 낙찰가율은 100%가 넘어가고 경쟁률은 6대1 초강세 시장이에요. 초강세 시장.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대신 시장을 전망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그 거래절벽이 왔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그걸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일반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게 요 경매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1월 달부터 우리가 2018년 지표를 보면은 114%, 101%, 100%, 100%, 102%. 네. 낙찰가율이 100% 넘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일반 아파트 시장은 호가가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잠깐 네네. 또 네. 다음 자료로 2017년 걸 좀 보면은 지금 그러면 거래 절벽만 있을 뿐이지 호가는 빠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일단 돼요? 그 재건축 아파트가 네. 오버슈팅했던 그 부분이 이제 그 호가 갭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지 네. 일반 아파트는 이제 아직 전혀 빠지는 기미가 안 보인다. 뭐 어디서 안 보이느냐? 아, 네. 경매 시장 보면 안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2017년 보면은 네. 우리가 역시 저 밑에 있는 게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6대1 전부 이상 초강세. 그 다음에 낙찰가율은 92에서 100%까지. 네네. 되게 강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아파트 서울 아파트 아파트 경매 시장 낙찰가율의 경쟁률인데 네. 여러분들이 시장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매달 가서 아파트 시장 경쟁률하고 낙찰률이 어떻게 가고 있나를 보면은 시장의 흐름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정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너무 자세히 묻지 마세요. 예, 올해 시장이 묻지 마. 물어드릴게요. 아니, 물어주세요. 올해 부동산 시장이 좋지만은 않다고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네. 작년 2017년 12월 낙찰가율보다 올해 1월 낙찰가율이 지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아, 요 부분은 네. 우리 1월 달에 뭐였죠? 제도 바뀐 게 아마 요거 가지고 세세하게 다 이제 잔파도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네. 네. 그럼 작년 6개월 전 거를 반영한다고 하니까 네. 1월 거는 그럼 작년 8월 거를 보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감정 가격이. 아, 그거는 감정가. 네네네. 근데 감정 가격이 네. 그런데 2018년 1월, 2월에 네. 서울 아파트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세가 박연행이 됐다 그러면 저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네. 정형화되어 있진 않지만 2017년 6월에 감정했던 가격에 비해서 네. 쉽게 얘기해서 14.3%가 오른 가격이 반영이 된 거죠. 아, 그 맞다. 세무사님이 그러셨잖아요. 4월 전까지 굉장히 바쁘셨다. 네. 바빴다는 건 그만큼 양도 차익을 양도세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많다는 네, 거는 예. 거래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예. 이것도 낙찰가율도 이게 반영이 되는 거라고.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거나 네. 저희들은 3월 말까지는 전시 네. 없었고요. 4월 네. 달부터 들으면서 상담 건수도 대폭 줄었고 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사람들이 혼란이 있었던 듯합니다. 네. 거래가 많다 보니까 야 이거 4월이 돼도 안 빠져. 그러니까 아마 낙찰가율도 높지 않았나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에 그냥 얼추 지나가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 교수님이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장의 선도적인 기능, 뭐 이제 선행지수냐 선도지수냐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선행적인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게 지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후행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매매가가 훨씬 치솟고 있는데 분양가 저기 경매 가격도 거기에 맞춰서 가지만 이제 경기가 나빠져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때에는 오늘 내가 받은 낙찰 가격이 그날 시장의 상한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항상 선행 지표라고 이제 선도 지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은 거래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나 보다로 이제 경매 시장에서도 높은 낙찰가를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내가 가진 거 빨리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문가인 또 선행지표로 말씀해 주시는 정 교수님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정 교수님 혹시 저는, 세미나 있으신가요? 저는 경매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 경매 전문가는 아니고 미래를 예측해서 내다보는 시장 전망, 네. 전망 측면에서 네네. 경매 시장 그 낙찰가율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표로서 또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과학적인 근거, 과학적인 증거 이래야만 또 안심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요, 정 교수님? 네, 세미나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6월 29일 날. 토지를 중심으로 한 그 세미나입니다. 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아프신 분, 또 토지를 입문하시고 새로 투자하시는 분, 토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은 유익한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부분 황금 알까기를 통해서 더 이상의 모든 걸 더 원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시겠죠? 우리 전중철 교수님은 토지 전문가이십니다. 경매를 통해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아직은 기다려라 할 때라고 한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려있을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싶다든가 토지를 통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 경매로 낙찰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정 교수님 만나뵐 수 있거든요. 1599-3412 열려있습니다. 전화 상담 신청하시거나 세미나 신청하실 분 1599-3412로 전중철 교수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야, 이렇게 해서 정 교수님하고 또 이렇게 이재문 소장님 경매 시장이 그럼 지금 아니면 기다릴 때라고 그랬는데 그럼 하반기에 그럼 일반 매매 시장 노려도 될까요? 경매 시장을 기다려야 될까요? 매매 시장을 어떻게 조금 노려봐야 될까요? 경매 시장이 온다는 얘기는 네네. 일반 시장이 와장창 무너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불행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아파트 경매 시장 낙찰가율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틈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요. 네네. 근데 이제 또 잠깐 토지 얘기도 조금 곁들여 보면은 토지 시장도 아직까지는 경매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제가 주로 수도권을 한 번씩 쭉 검색을 해보는데 매물이 없다는 거는 그러면 일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 매물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건질 게 없다? 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든지 그런 기미가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아직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다 그냥 거래는 침체인데 그렇죠. 거래만 아직 절벽인 거지. 네. 감망세로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경기 순환 국면에서 이제 경기가 호황기에서 저기 이제 약간 퇴보를 하는 순간에 이제 나타나는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가격 호가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죠. 이제 그거가 조금 이제 우리가 가장된 표현이 이제 그 거래 절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시장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결국에 간다라는 거는 가격도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 시장이 됐든 매매 시장이 됐든 시장을 쳐다보는 다음 흐름은 무엇일까라고 놓고 봤을 때에는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그려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제 그런 시장이 걸어진다 그러면 매매 시장은 거의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더 절벽으로 빠지면서 이제 거기에 그 부채를 이겨내지 못한 분들의 어떤 부실화로 인해서 이제 경매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어떤 그런 국면으로 이제 그려질 것이라고 보고 그 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에 이제 맞춰질 거냐라고 보는데 이제 아까 그 10년 주기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 우리가 2014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다라고 보여지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급반등한 거는 짜릿한 1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짜릿한 그러니까, 예, 짜릿한 네. 1년 정도의 가격이 네. 이전 고점을 회복하고서 가격이 상승했듯이 네,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 조정세를 겪게 될 때라도 점차적인 완화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그려진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낙차폭을 보이죠. 그때는 이제 과거에 2007년 이후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됐지만 결국에 강남 주택 가격도 20%에서 30% 가까이 빠졌지 않았습니까? 그 빠진 상태에서 2014년을 유지하다가 2014년부터 급반등을 해서 네. 이제 올라가게 된 네. 그런 상황이죠. 기존에 빠졌던 거죠. 네, 그 네. 이전에 빠졌던.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네. 왜 이 경매 시장에 대해서 사람이 갑자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신천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 1차예요. 네. 그것이 이제 전용 120제곱미터의 경매가 74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네네. 최대 경쟁률을 치렀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경매에 나왔다는 얘기는 네. 6개월 전 가격이죠. 6개월 전 가격의 감정가가 10억 4천만 원인데 네. 이것이 낙찰받은 게 이제 최근이잖아요. 네. 최근이다 보니까 그 시세 가격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서 감정가격보다 65% 이상 된 17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5단지 옆에잖아요. 네. 5단지도 결국에 17억, 18억 지금 매도가가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도가가 그와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네. 경매 시장에서 이제 어쩌다 하나 나온 거지만 결국에 실거래가가 다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경매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얘기를 속단하기에는 상당히 이른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부동산 시장을 죽일 수만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0년 위기설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좀 부동산 시장에 있어 보니까 4-3년이 모멘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 굉장히 거래가 단절됐었죠. 네. 그러니까 2009 엄밀하게 따지면 2008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08년 하반기부터니까. 그럼 4년. 근데 2014년부터 신호가 있었거든요. 2014년부터 17년이면 또 4년이거든요. 네. 4-3년이나 4-4년에 이렇게 해서 10년보다는 8년이지 않을까요?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시기다. 그러면 올해부터 떨어졌다면 이게 4년으로 간다면 18, 19, 20, 21년까지는 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떨어지다 보면 우리 불이 네. 부섭게 얘기해요. 저는 아니 제가 나름으로 분석하고 파악할 때는 약간 네.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틈새 시장은 반드시 있으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패널들은 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쉬어야 되겠죠. 떨어진다고만 하면. 근데 틈새 시장은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제 견해로는 네. 이제 저도 제 책에서 조정이 들어간다고 썼지만은 네. 조정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하락하는 조정이 있고 네, 네.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있는데 네. 지금 그 경매 시장이나 어느 시장이나 우선 재건축 부분 호가갭이 무너진 거 그거는 마지막에 오버슈팅한 거에 좀 깨지는 갬매 꾸는 거니까 별도로 하면은 거래 절벽 빼놓고는 그 서울이나 수도권 시장은 무너진다는 징조가 아직 없어요. 시그널이. 그 사실은 뭐 지금 뭐 10년 주기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그런 시그널이 없어. 대표적인 청단 네네. 앞에 서 있는 선도 지표가 네. 경매시장 낙찰가율인데 안 떨어지고 있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래가 없다는 거는 네. 뒤에 암암리에서 몇 개가 거래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똑똑해졌다는 네. 거죠. 학습 능력이 생겼어요. 이 학습 능력 때문에 무리하게 싸게는 절대 안 팔아요. 네. 안 팔지만 거래가 없으면 사람들은 심리작전이거든요. 부동산은. 심리작전 때문에 거래도 없고 다만 몇몇 사람들이 시장을 자주 오세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싸게 팔았다 하면 신문에는 또 그게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똑똑해서 4년 상승하고 4년간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이 없고 하락한 것도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기존에 상승했던 만큼 지금 또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상승한 만큼만 상승한 거지 그 예전 상승한 거 이상을 상승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다면 계속 정말 강남 아파트들도 가격이 돌고 돌지 않나라고 보였을 때 무리하지 않는다면 팔지 말고 또 돈이 있다면 경매 시장을 노려봐서 차라리 싼 것 같고 어떻게 투자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라고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네.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늘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에서 이제 주택 가격이 급락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내적인 충격이나 대외적인 충격에 받아서 상당히 위기 국면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의 보여지는 징조로 봐서는 사실은 그런 위기 국면이 도래하거나까지 그렇게 한국 경제가 저는 심각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현재 상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있다라면 그 과도기적에서는 이제 버티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못 버티는 네,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면 무너지고 거죠. 또 마찬가지로 네. 가격도 저지선이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가격은 못 팔아 가격의 마지노 라인이 설정되면서 이제 유지되는 그 횡보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갖고서 이제 네. 우리가 버티는 시간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팩트들을 수집해서 그 팩트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의 틀을 좀 만들어줘서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네. 거래되는 게 마치 다인 양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반드시 또 금액은 네. 가격은 오를 거라고 네. 보여져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네. 많죠. 잠깐. 네. 세무사님 너무 쉬시고 계시는데 뭔가 하실 말씀 여쭤보려고. 네. 우리 경매 시장과 관련해서 네. 이제 저한테 가끔 이렇게 여쭤본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경매를 당했는데 네. 사실 이제 경제상이 안 좋아서 경매를 당한 거잖아요. 이게 네. 그게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네.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네. 내 의사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네. 지금처럼 강제적으로 처분 네.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강제로 처분 당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네. 수용 당하는 경우 네. 하고 지금처럼 경매 당하는 경우. 이게 이제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용당하든 경매당하든 네. 국가에서 공익사업에 의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뺏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보상을 해주고 가져오는 거니까. 옛날에 양도세가 비과세되기도 하고 좀 감면도 많이 해줬습니다만 네. 지금 수용하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감면도 굉장히 낮아요. 어. 네. 또 더군다나 이것도 지금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본인 채무에 의해서 경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한테 한번 네. 제공했다가 경매당하는 것도 있어요. 네네. 자기는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지 않느냐 하시는데 네. 네. 대위변제를 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과세가 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주택자가 중과세가 그럼 적용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다주택 중과세가 되는 사람은 임의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은 안 팔면 되는데 네. 이거는 강제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주택 중과 배제기 준이 없어요. 공익사업에 수용당하는 사람도 다주택자는 중과세 먹어버리고요. 네. 받고 네. 경매나 공매로 당하는 사람들도 다주택자 중과세 해당이 돼버리면 네. 세금이 중과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경매까지 가지 않고 수익이하기 위해서 예 중과세를 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경매까지 갔다는 얘기는 네. 어떻게 보면 내 이게 무슨 네. 이제 신용이 거의 이제 뭐 네. 막판까지 갔다가 갔기 때문에 네. 나는 그런 것 저런 거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신 요거를 만약에 매각당하더라도 채무 변제하고 나서 내 신용도가 관리가 된다면 또 세금까지 중과세 먹어버리면은 그거는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 당하시는 입장, 네. 중과세가 다면 네. 이건 세금도 예, 중과세까지 당해버리니까 네. 철저하게 한번 대비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세무사님 그 네.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일종의 뭐 입법의 미비라든지 국민청원이나 입법 요청을 해서 그런 말은 특별하게 제외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매라고 해서 예, 예, 예. 특히 보증을 써가지고 네. 만약에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양도소득세를 안 매긴다든지 중과세를 피해준다든지 네. 이렇게 특별하게 줘야 될 법적으로 보호해줄 만한 그런 많은 예,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입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가혹하기 때문에 그건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무사님 네. 우리 공익사업에 의해서 네. 수용이 되면은 네.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10% 또 추가로 감면해주나요? 네. 그러면 주택 부분도 네. 균형을 맞춰줘야지. 합리성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거는 저희도 네. 또 이제 전문가들도 네. 그 부분이 입법이 미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법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이제 두 가지 경우 본인들이 지금 팔고 안 팔고를 의사가 결정을 못 하시는 그 상황에서도 중과세는 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거의 보면 의리 때문에 많이 해주잖아요. 네, 의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때문에 망하는. 이제 제일 많이 해당되는 네. 분들이 특히 조심하실 것이 지금 네. 재개발 지역 중에서 네. 현금 청산 되신 분들. 아. 현금 청산 대상자들이 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중과세가 받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성남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성남시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고 네. 거기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굉장히 비율이 높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전부 중과 대상이 걸리니까 네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서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네. 중과세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아, 진짜?
새로운 확실한 팁이네요. 네. 이거는 모르게 되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격으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전부 재산 날아가는데 나중에 세금만 남아버리기 네. 때문에 네. 네. 3주택자 같은 68.2%가 세금입니다. 우리 방송은 TV 본 계산보다 더 크고 TV에서 팁을 TV 아니야? TV 아니야? TV에서 팁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잘만 보시면 몇 호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네. 프로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또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지금 전수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전무하지 않을까. 지금요 다주택자 클럽입니다. 예,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되는 분이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수용당하신 분들, 경매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 같은 사람은 해당 안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파신 분.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만 적용되니까 나는 해당 안 되겠지. 그럼 큰일 납니다. 예,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죠. 나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 네. 나는 운이 네. 좋은 사람에 이러다 네. 이제 큰코 다치는 네. 거네요. 아, 에요. 네. 저런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택을 사면은 지분으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거 상속을 받았다. 그럼 아들이 3명제다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받잖아요. 예, 예. 그런데 주택으로 실 때는 그거를 3분의 1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로 계산하는 거죠. 예, 각각 한채씩 해서. 상속주택은 특례가 있어서 네. 예, 다른 규정이 있지만 매매의 경우는 네. 전부 한채씩으로 보는 거니까. 3명제가 한채씩 갖고 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이거 부자네요. 네. 한 주택이 3배로 늘어났으니까 네. 어디 가서 자랑하잖아요. 나도 집 있어, 너도 집 있어, 너도 집 있니? 장가 갈 때 네. 염려 없습니다. 나 집 있는 사람. 방법이네요. 세무사님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황금 알을 낳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저희는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정말 충분한 자료가 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세미나가 열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화번호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 전정철 교수님과 주영란 소장님이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 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토지시장, 우리 또 토지를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 토지를 보유하면서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오시면은 세미나에 오시면은 제가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정철 교수님과 주용란 소장님의 세미나 전화번호 02-316-0000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참여해 주신 전문가님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 투자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강남 3구 서울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서초구에 대해서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법조타운과 그리고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 또 예술의 전당을 비롯한 문화시설들로 특징 지어지는 곳이 바로 서초구죠. 서초구의 부동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곳이 이 아파트 시세가 될 것입니다. 요즘 뭐 경쟁적으로 강남의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뭐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아파트명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신반포 한신 1차를 재건축한 바로 이 아파트가 될 텐데요. 이 아파트가 최고가를 기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남의 학군, 그리고 뛰어난 교통 인프라, 뭐 기업 시설 등등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한강 조망권이 될 것입니다. 이 조망권이 그렇게나 높은 프리미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결과로 24평형이 19억 2,500만 원, 거의 뭐 20억에 가깝죠. 그리고 33평형은 27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상황입니다. 거의 타 지역의 꼬마 빌딩 한 채의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 되는 것이죠. 이 아파트가 2014년도 분양 초기의 가격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만 뭐 불과 한 4년 정도 지나는 그 시점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죠. 평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거의 8천만 원 정도, 뭐 개별 물건에 따라서는 거의 2배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평당 1억을 언제 돌파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개발 초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반포지구, 이 강남이 초기에 개발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970년대가 되겠죠. 이때만 해도 바로 이 모래사장에 지금과 같은 고층의 그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남 최고가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바로 이 반포지구 개발 초기에 이 지역에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지금의 내 살림살이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서초구에 투자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업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업지 개발의 포인트는 바로 보고 계시는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 개발이 될 텐데요. 명칭은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차원에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용역을 마치고 바로 지난달 주민공람을 시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은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그 명칭이 될 것입니다. 롯데칠성부지 개발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이 되는 것이고, 그 개발이 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7층, 22층, 7층으로 나누어진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이 랜드마크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상업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게 되는 것인데요. 어디선가 좀 들어보셨을 그런 개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삼성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전부지 개발과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강남역의 서쪽, 이 서초대로에서는 롯데칠성부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계획이 잡혀있다라는 점 포인트를 잡아드리고요. 이번에는 양재역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서초대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초대로에서 강남역을 거쳐 강남대로에서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이제 양재역이 나오게 되죠. 양재역 또한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상업지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또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양재역 남단에는 아시는 것처럼 양재 IC를 중심으로 한 양재우면 R&D 특구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양재역 3호선과 신분당선의 환승을 이루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이 삼성역과 직선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이곳을 개발해야만 되는 필요 충분한 이유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파트 시장 그리고 상업지 개발, 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서초구의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서초동 교대역 인근입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 보면은 지난달에는 어느 빌딩이 뭐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이번 달에는 또 어느 빌딩이 얼마에 거래가 됐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개발 초기에 이 빌딩 거래가 활발해지는 모습,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죠. 개발 초기 시세 상승을 앞두고 있을 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서초구에 대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 소개 순서입니다. 주택시장 규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매물 특징을 보시면 2018년 5월 바로 지난달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현장 실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면적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59.09제곱미터, 거의 17평, 18평 정도 되는 것이죠. 넓은 전용 면적의 가장 특징적인 점, 대지 지분이 29.75제곱미터이면 평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9평이 나옵니다. 이 9평의 넓은 대지 지분, 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상가라든지 사무실과 같은 이 상업시설은 항상 넓은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린생활시설 1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평, 18평 수치로 환산이 되는 면적보다도 실제 내부에 들어가서 보시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돼서 굉장히 실제보다 넓게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조망권도 중요하겠죠.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옵션, 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또 각 사무실별로 별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개별 화장실이 외부로 나와 있어서 이 세입자들의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슈 강의 시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서초역과 교대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이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고요. 교대역에서는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천천히 걸어도 1분밖에 걸리지 않는 바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더 높은 임대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초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징이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롯데칠성지구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익숙한 개발 계획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러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게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는 이유는 자 보시는 것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서초대로의 랜드마크 시설,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7층, 22층, 7층으로 나누어진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이 맥을 같이 하는 이 서초대로, 강남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업시설이니만큼 가격 분석이 중요할 텐데요. 매매가가 4억 5천만 원입니다. 바로 뛰어서 이 대지지분과 연관지어서 보겠습니다. 대지지분이 9평이죠. 서초동에 현재 토지 한 평당 시세는 못해도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산을 해보시면 9평 곱하기 5천만 원, 바로 4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은 가격이라는 것이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들, 이 소액 투자자들께서 서초동의 땅 9평을 나 혼자 별개로 사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이 사무실 매입을 통해서 그러한 이 토지 9평 매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토지 9평을 매입하면서 180만 원 혹은 170만 원의 높은 월세도 또 받아가실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의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먹자골목 상권, 굉장한 유명 상권이죠. 바로 이 사거리에 보이시는 것처럼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사무실들, 중소형 사무실들과 함께 음식점, 술집들, 각종 상업시설이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이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실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엔 건물로 바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 외관에서 우선 아실 수가 있는 것이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또 탄탄한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새 건물이니만큼 이 임차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상적인 점이 화이트톤으로 마감이 된 넓은 실내 공간, 사무실로서 이제 제격이 되겠습니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입니다만 역시 대로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무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화장실일 텐데요. 바로 개별 세대가 따로따로 이용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역시나 이 세입자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임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에 임대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매물의 이 준공 이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다른 지역에 지어놓은 건물 외관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2018년 12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5층 중에 3층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방송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4층이 소개됐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투자자들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는 몇 층을 소개해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면적이 39.80제곱미터, 12.06평이죠. 강남 투룸으로서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대지가 5.86평,
역시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거의 6평에 가까운 대지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방 두 개와 거실, 욕실 그리고 발코니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모습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지어놓은 다른 건물의 샘플 사진이 될 텐데요. 한눈에 보실 수 있다시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내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옵션들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대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고객이, 내 세입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이 현장과 바로 가까이 붙어 있는 가장 큰 대로가 예, 보시는 것과 같은 강남대로입니다. 대기업 고층 사옥들이 이 좌우측으로 포진해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이 직장인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내 세입자가 된다라고 예측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역세권을 한번 더 분석을 해드리자면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주변에 보이는 또 아까 설명드린 강남대로가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전 서초지사라고 하면 뭐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한전 서초지사가 있는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죠. 주거 환경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이 블럭 안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강남의 다세대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 블럭만큼은 내가 거의 첫 발을 내디딘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개발 계획들을 살펴보시자면은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강남의 유일한 GTX 두 곳 정차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양재역과 삼성역입니다. GTX가 양재역과 삼성역을 직선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 양재역 인근 지역은 더욱더 중요한 지역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재 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곳, 바로 그 블럭 안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세대 주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자들이 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 굉장히 많이 내걸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던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곳을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보시는 것처럼 그 위에 녹지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과거에 개발할 수 없었던 땅 위에 고층 빌딩을 지어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발이 가능한 곳,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그 옆 위치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다세대 주택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더 높은 시세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우선 매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랑 비교를 해드리면 2018년 2월, 바로 올해 2월입니다. 전용면적 32.37제곱미터, 서초동의 다른 다세대 주택이 3억 8,500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우선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세는 3억 1,500만 원을 예상하시면 되겠고 또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무난하게 체결이 되고 있는 이 지역의 임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 관련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초동 다세대주택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이 지역을 먼저 보시면은 양재역에서 약 7분 거리 한전 서초지사 인근에 굉장히 조용하고 아늑한 곳, 지금까지 신축 다세대주택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시면 벌써 건축 허가를 완료하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연간에 걸쳐서 방송에서 소개되어 온 강남의 이 다수의 다세대주택 현장을 직접 시공했던 그 시공사가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건물의 완성도를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양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층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보셔서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